국세청에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꽤나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라인업에 있네요. 자, 그 동방신기 전 멤버였죠? 그 미키유천. 예. 사진을 왜 이런 거 갖다 썼대? 미키유천도 좀그뭐 약물 관련으로 있었죠, 이슈가. 뭐 황하나랑.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뭐 근황을 잘 모르겠네. 그리고는 이제 조금 우리에게 반가운 얼굴, 그리고 예능에서 되게 남자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런 말은 못생긴 여자들이 나는 말이야. 뭐 못생긴 여자들이 질투가 많아가지고 이쁜 여자들 질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능에서 얘기한 것들이 가끔씩 커뮤니티 같은 데서 회자되곤 하는데, 쌍칼 그 박준규 배우님이에요, 연기자분. 고액 체납을 했다. 얼마나 체납을 했길래? 여기서 좀 충격적인 게뭔줄 알아요? 박유천이랑 저랑 동갑이네요. 박유천이랑 나랑 동갑이야. 박유천 87년생 맞아? 박유천. 아니네. 나보다 한살더 많은 형님이었네. 더 충격인가? 더 충격이네. 한살더 많아. 형님이야. 나보다 형이야. 한살더 형. 나보다 형아야, 형아. 늙기 싫지, 여러분들도. 언젠간 여러분들도 늙는 그런 그 시기가 온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 방송 보는 주 시청자 연령층에서 조금 밀려난 세대들 아니야? 나한테 늙었다고 놀리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 아닌가? 맞잖아, 여러분들이 10대는 아니잖아. 그니까, 넘어갑시다. 늙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이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늙는 것을 즐겨봐. 늙는 거를 좀 즐길 수 있을까? 즐겨봅시다. 예, 넘어갈게요. 무튼, 체납자가 7,966명 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 포탈범 31개. 되게 국세청에서 좀더 빡세게 잡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경제도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더 빡세게 잡을 것 같아, 예전에 비해서. 박유천이 그래서 총 체납을 얼마 했을까요? 박유천은 총 체납을 4억 900만 원이나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굉장히 많다. 몇년 동안 쌓여온 거네요? 2016년부터 해가지고 돈이 많이 뭐 계약 위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소송도 걸리고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야인시대 쌍칼로 잘 알려진 배우 박준규 님도 세금 3억 3,400. 유명인들. 박유천님은 근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뭐 작품 활동을 그래도 좀안 하네. 안 하네, 안 해. 아예 안 해. 해무가 사실상 마지막이었다고 봐야지. 2021년에서 딱 끊겼으니까. 근데 지금 그 동남아에서 어떤 그 되게 유명한 공주랑 연애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태국 여자. 이분이 재산이 몇 조원이래. 그러니까 이분이 아예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38조가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그런 재력가라고 하더라고. 그의 딸과 연애 중인 박유천. 이름이 찰리타 살리라타 바이바가.
근데 이제 그좀 이후의 행보가 사고 치고 나서 그 이후의 행보가 사실 썩 그렇게 뭐좀 호감적이진 않다라는 여론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여자친구한테 좀 내달라 그러면 안 되나? 아니 너무 그래도 자기가 이제 태어나고 30년 넘게 살아온 나라,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이미지를 조금 쇄신시킬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좀 내주면 좋을 텐데 여자친구 아버지가 30몇 존데 이거 좀 빚을 조금 저 탕감해 주면 좋을 텐데 불명예스럽잖아 조국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넘어갈게요 박준규 아저씨는 왜안 냈을까? 박준규 아저씨는 왜 세금을 안 냈을까? 뭐 세금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갑자기 확 뭔가 있었나? 박준규 아저씨가 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재난 문자에 대해서 조리돌림하는 코미디언. 그 재난 문자, right? 미국의 LA에서는 재난 문자가 저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나서 네, 조심하세요. 아니면 시골 누가 납치돼서 이차 번호를 보면 신고해 주세요. 한국에 와서는 시발 존나 더워요. 아니면 비 많이 와요. 그게 차야, 너 웃어. 그게 재난 문자 차야. 처음에 나 what the fuck 한 거야. 왜 한국에 재난 문자를 그냥 날씨 알려주는 거야. 근데 진짜 버티기 어려워. 한국 날씨 너무 어려워. 얼마큼 어려운지 알아요? 생존을 배운 fucking boy scout, girl scout도 못 버티는 나라야. 슈. 재밌었어. 특히 fucking 영국 Bear Grylls의 나라는 Bear Grylls는 그걸 제일 잘하는 생존 새끼인데 거기에 미니 Bear Grylls는 너무 더워요. I cannot.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막 불편하게 막 그냥 풍자지? 재난 문자가 많이 오는 건 사실이니까. 재난 문자가 뭐 그래서 재난 문자 끄는 법 많이 검색해서 찾아보고 재난문자 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거 이거에 대해서 뭐 그냥 저기 하는 것도 이렇게 다들 안 웃겨서 코미디언인데 안 웃겨서 왜 이렇게 코미디언한테 엄격해? 뭔가 다른 웃음 코드일 수도 있잖아. 넘어가. 아까 봤던 내용인데 3D 누드가 가능하다고? 좀더 디테일하게 나온 트위치 예, 약관인데? 그러니까 유두 노출이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나 그것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버추얼 유튜버들은 법방을 할 수도 있어. 그지? 2D니까. 아니, 나는 관심 없어. 2D 그것도 별로 관심 없고.
오전 8시 왕복 6차선 교량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집니다. 그대로 다리 난간을 떠고 8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합니다.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운전자가 어깨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면 같네. 비가 내린 뒤 오랜가? 눈이 내려가면서 도로에 얼어붙은 살얼음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사고 당시 강릉 지역 기온은 그 블랙 아이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요소가 너무 잘 갖춰져 있는데 강릉 일단은 이제 강원도 춥죠. 거기다 전날 비 왔죠. 거기다 교량은 원래 그리고 교량 위는 이게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선을 바꾸다가 블랙 아이스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 교량 같은 경우는 밑에가 이제 그 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대. 뭐 과학적으로 뭐시기 뭐라고 하던데 뭐 이제 강에 흐르고 있는 물 자체가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다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기온을 떨어뜨리고 습한 그게 이제 좀 더 추워지면은 얼어버리게 만드는 블랙 아이스를 만드는 그런 요소를 요소에 적합한 곳이 바로 이 교량 위라고 하더라고. 영상 영도에서 1도 사이로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하로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블랙 아이스가 생길 수밖에 없고 더 추운 거지. 영상 뭐 1도라고 해도 영하로 확 떨어지는 그런 영하 10도 정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교량 위는 더 추운 거야. 오전 8시 왕복 6차선 교량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집니다. 그대로 다리 난간을 뚫고 8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어깨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에 얼어붙은 참 크게 안 다친 게 다행이다. 그러게. 이게 무서웠어? 양이? 응, 양이. 양이 무서워? 응. 왜? 얼굴이 까매서? 응. 양 무서워? 응. 괜찮아. 엄마 데려갈게. 응. 괜찮아, 무서워, 양. 솔리, 이모 만나러 갈까요? 응.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하고 만나러 갈까요? 좋아요 해야지. 좋아요. 소리 이모도 만나러 갈까요? 좋아요 해야지. 좋아요. 아이 귀여워. 포트나이트라고 우리나라 이제 동아시아권에서는 망했거든요, 이 게임이. 근데 이제 북미나 이런 데서는 배그보다도 더 나중에 역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유명 뭐 래퍼 스타들도 게임 많이 하고 뭐 네이마르도 했던 게임 포트나이트 우리나라에서 아주 예 망해버렸죠. 광고 모델도 그 저 누구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 주인공 예 그 사람 모델로 쓰고 막 그래가지고 홍보 많이 했었는데 망했잖아요. 근데 외국에선 여전히 인기가 많거든요 포트나이트가. 예 근데 그 프로게이머를 시킬 때 나이 제한 같은 게 많이 그런 게 없나 봐. 완전 어렸을 때부터 얘 누군지 알 것 같아. 뭔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은데 되게 어린데 포트나이트를 되게 잘해가지고
아빠가 컴퓨터를 4천만 원짜리를 사줬다고? 아니 4천만 원짜리 컴퓨터가 존재하나? 어. 컴퓨터랑 주변 장비가 3만 5천 달러. 그러니까 방송하는 스트리머 룸 자체를 이렇게 세팅을 해줬나 봐. 그러면은 저 돈이 될 수도 있어. 보통 1천만 원이면은 뚝딱이거든. 뭐 송출용 PC, 게이밍 PC, 조명, 뭐 주변 기기들, 뭐 사운드 장비들. 1천만 원이면 떡을 치는데 4,200만 원이 들어갈 정도의 장비면은 완전 게이밍 룸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줬나 봐. 완전 고성능 장비로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했던 이 친구가 게임 더 열심히 하라고, 아들 게임 더 열심히 하고 방송 열심히 하라고 아버지가 엄청 지원을 많이 해줬구나. 근데 포트나이트 대회에서 상금이 36억 원. 와. 상금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포트나이트 시장이 롤보다 대회 상금으로만 보면 훨씬 더 크다. 아니 뭐 동접자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 그 트래비스 스캇 그 저 래퍼가 공연하는 거를 게임 안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어떻게 메타버스에 한 그거죠. 근데 그때 동시 접속자가 뭐 몇 천만 명 이랬다며. 몇 천만 명 오반가? 몇 억 명? 트래비스 스캇. 콘서트 포트나이트 동접. 아, 1230만 명. 게임 동접자 수가 1230만 명. 미친 거 아니야? 와. 유명한 래퍼래. 무한 리필 고깃집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 자영업자가 군 장병한테는 3,000원을 더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어디에 붙어있니? 아, 여깄네. 성인은 16,900원, 군 장병은 19,900원. 고기 무한 리필집이구나.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저렴한 편 아닌가? 이제 예전에는 뭐 10,000원에 무한 뭐 고기 무한 리필집이 되게 성행했었고 엉생 같은 데 있잖아. 근데 지금은 엄청 올랐잖아. 그쵸? 저렴하긴 한데 왜 군인한테 왜 3,000원 더 받냐. 근데 여긴 또 여주네? 여주에 군부대가 많나? 아, 약간 포천이나 이런 데처럼 군부대가 엄청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 아, 여주에 많아? 아, 그래? 10km 정도 떨어진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무지하게 먹는다. 1인당 한 5인분씩 먹어버리고 가버리니까 남는 게 없다. 거기다가 이제 술도 안 먹나 보지. 우리도 또래 애들 있고 하니까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진짜 팔아봐야 남는 게 없어서
올해 들어선 또 고기값이 원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원가가 올라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일행 중에 한 명이라도 군인이 있으면 해당 테이블은 모두 군인 요금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만 3,000원을 더 받는다. 식당에서 군인 가격을 추가로 바꿔 말건 주인장 마음이지 인터넷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자기한테 그렇게 피해를 준다고 평점 테러하고 난리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상대로 저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무한 리필집을 꼬우면은 안 하면 되는데 누가 뭐 칼 들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무한 리필집을 운영한다고 해놓고 차등 요금제 그것도 같은 성인인데 성인 안에서도 카테고리를 군인과 성인으로 나누니까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냐 역차별받지 않냐. 무한 리필을 내걸고 하는 마인드가 족같다. 잘만 미드필더 있게 사장 마음이지 여기가 북한인가? 사장 마음이 맞지. 근데 이거 사장님 논리를 반박하려면 소식하는 사람한테는 더 깎아줘야 맞지. 근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 요금제를. 왜냐 어린이들은 더 적게 받잖아. 나이별 이렇게 차등순으로 이렇게 받고 있잖아. 이미 그걸 시행하고 있는걸?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다. 사람들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좀 편협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는 솔직하게 말해 사장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니 나는 근데 뭐 윤 루카스 마냥 뭐 경제는 차가워요 여러분들, 자본주의는 차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배운 척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장 마음이고, 또 사람들이 좀 편협한 게 카페에서 그 뭐 노키즈 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뭐 별별 노 유튜버 존 노 땡땡 존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런 노 땡땡 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정작 그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서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해한다 100번 이해한다 노 땡땡존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이렇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발끈할 수도 있는 게 내가 군인이면은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사실. 이거는 뭐라고, 물론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군인들을 나라 지키는 군인들 상대로 이러는 거는 기분 좋을 리가 없는데 사실 이 말도 반박하려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원초적인 이야기로 가버리면은 뭐 그러겠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국가가 배상해주는 건 아니잖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군인들이 너무 많이 먹는데 그걸 국가에서 배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 주인이 운영이 힘들 정도였대잖아. 군인은 나라에서 챙겨야지 왜 망해가는 자영업자 못 잡아먹어서 안 날림. 되게 좋은 얘기네요. 주인이 운영하기 힘들어서 그런 건데 자영업자가 호소하는 거지만 군인에 대한 처우는 다른 사람이 해줘도 되잖아.
다른 데서 해도 되고, 군인들을 좀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밥을 먹어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망해가는 자영업자를 못 잡아먹어서 왜안 달이냐? 나라에 챙겨야지. 굉장히 맞는 얘기다. 근데 저러면 망한다 망한다 하지만, 사실 이 집을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정말 이 집이 무한리필집 치고 굉장히 맛있고 뭐 가격도 괜찮고 그러면 나는 먹을 것 같아. 저런 문구가 붙어 있어도 군인들 이렇게 돼? 어이씨 뭐야 안 먹어. 나는 그렇게 안할것 같아. 노예냐? 평생 시녀처럼 살아라. 맞벌이 남편 도시락 싸주는 유튜버. 조롱. 이게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제조하는 이 준비하는 이 과정을 쇼츠로 만드는 유튜브 채널 같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초 사이트에서 좌표를 찍고 와가지고 뭐 네가 노예냐? 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가부장제 체제 선전 앞장서고 있다, 이 유튜버가. 내조와 뒷바라지에 대해서 약간 그 발작 버튼 같은 게좀 있나 봐. 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여성 유저들이 내조, 여자가 내조하는 모습, 여자가 이제 뒷바라지하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내 마인드랑 전혀 다른 저런 정말 누가 봐도 천상 여자 같은 저런 느낌의 저 여자를 보면 계몽시켜주고 싶나 봐. 그리고 정작 나는 그렇지 않는데, 저런 뭔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제 남자판으로 치면은 약간 그 연예인 최수종님 같은 느낌. 최수종님이 이제 엄청 애처가로 소문이 자자하잖아. 보여지는 모습, 뭐 이게 다 방송에서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도 언행일치하고 또 방송 외적의 모습에서도 하이라님을 챙기는 모습이 그냥 애처가 그 자체인데, 그거에 대해서 유부남들이 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대놓고 이렇게 가가지고 댓글이 어떤지 참 궁금하긴 하네. 이 채널에 그 직접 댓글을 좀 보고 싶긴 한데 인상 찌푸려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남편 도시락 한번 보자. 남편 도시락. 여기 있네. 새벽 6시에 만드는 신랑 현실 도시락. 오늘은 전날 만들어 놓은 마카로니 샐러드와 소세지 야채볶음을 넣어줬어요. 저도 출근을 해야 해서 후다닥 만들 수 있는 소재로 선택했어요. 소세지와 야채를 볶다가 만든 소스를 넣고 볶아주면 끝입니다. 위칸에는 미니 돈가스와 브로콜리로 채워주고 김치도 챙겨줍니다.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저도 얼른 출근 준비를 합니다. 새벽 6시에 만드는 신랑 현실 도시락. 오늘은 전날. 본인 스스로 남편을 위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왜, 이 유튜버의 인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배나라 감나라 얘기하는 게참 우스운 현실이야. 자기네들이 약간 좀 후려쳐진다고 생각을 하나? 물론 뭐 이런 영상을 가지고 와이프한테 URL 링크를 카톡으로 보여주면서
자기도 아우 난 너무 부럽다 이 사람 이렇게 하고 비교질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서 그런 마음 감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혀 지금 뭐 결혼도 안 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댓글을 받고 이제 좌표를 찍고 와서 댓글을 다니는 것 자체가 보기 좋아 보이지 않네. 새벽 6시에 만드는 신랑 현실 도시락. 오늘은 전날 만들어 놓은 마카로니 샐러드와 소세지 야채 볶음을 넣어줬어요. 저도 출근을 해야 해서 후다닥 만들 수 있는 소회로 선택했어요. 소세지와 야채를 볶다가 만든 소스를 넣고 볶아주면 끝입니다. 위칸에는 미니 돈가스와 브로콜리로 채워주고 김치도 챙겨줍니다.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저도 얼른 출근 준비를 합니다. 새벽 6시에 만드는 신랑 현실 도시락. 행복해 보인다 정상. 새벽 6시에 수고가 많다 정상. 왜 여자가 남자 도시락을 싸냐 오지랖. 여자가 도시락 싸는데 남자는 뭐하냐. 알아서 뭐하게. 맞벌인데 뭐하는 짓이냐 오지랖. 그 역으로 남자가 유튜버인데 뭐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도 받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와이프 뭐 백화점에서 뭐 백을 사줬다 뭐 했다 여자들이 보통 좋아하는 그런 행동 범주 내에서 뭔가를 하나 해주고 그걸 자랑을 올리면은 남자들이 그렇게 하나요? 아유 퐁퐁 아유 이 호구야 왜함 전업 주부한테 왜 주냐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하거든 사실 내가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갈라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별 갈라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뭔가 저렇게 찍고 온다는 거는 좌표까지 찍으면서 막 사서 분노하는 저 사람들은 좀 뭔가 발작 버튼 같은 건가 봐 저런 게 여자가 남자한테 헌신하는 모습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 정도 하면은 이만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는 건가? 이해를 못하겠다. 진짜 그 결혼을 한 사람이 저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 배우자한테 비교질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정말 삔또가 나가는 건 사실인데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논란 중인 워크맨 슈아 정산 장면? 한 시간에 11,000원이에요. 어? 좋은데? 높은데? 뭔데 이게? 한 시간에 11,000원이에요. 아 누가 밖에서 싸우고 있어서 논란이라고? 아 여기서 누가 싸? 이게 왜 논란이야? 어? 좋은데? 여자가 남자 멱살 잡고 흔드네. 어? 그러네. 높은데? X세대 탤런트들 연기력도 X 이런 옛날 기사가 떴구나. 석광열은 누구야? 주진모인 줄 알았네. 심은아, 이병헌, 이영애. 헐. 이 사람 이 라인업은 연기력으로 절대 까이지 않는 분들인데 신인 때였나 보다. 신인 때 별로 개성 있는 용모 외에는 신통한 것이 없다. 어떤 기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사였나 보다. 저때도 기레기는 존재했다. 유튜브 광고 레전드. 유튜브의 프리미엄 2,800원에 이용해보자.
이게 뭔데? 유튜브를 어떻게 2,800원에 이용해? 유튜브 2,800원 이용. 유튜브 프리미엄 2,800원에 이용해보자. 가격이 점점 올라서 이젠 만원이 훌쩍 넘어버린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없이 영상 보고 싶고 유튜브 뮤직도 이용하고 싶은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죠. 그럴 때는 네이버에 프리모드를 검색해봐요. 들어가서 구매하고 네이버 톡톡으로 구글 아이디 보내고 메일로 전송받은 초대장 수락하면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적용되네요. 더 이상 비싸게 주고 구독하지 마시고 저렴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소비를 시작해봐요. 우리는 현명한 소비자잖아요? 이야... 프리모드... 메시의 나라에서 잘 쓰는 중. 아. 한 개인이 우회해서 쓰면은 얼마나 여기서 더 저렴해지려나?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한 명한테 이렇게 입금되면은 파는 방식인 것 같은데? 이것도 수요가 있나 보다. 한 개인이 가입해서 쓰면은 저렴하게 쓴다고 해서 다른 나라 뭐 명의 RENT9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회적으로 쓴다고 쳤을 때 1년 가격이 얼만데? 터키는 한 달에 1,500원이라고. 되게 많이 해먹네? 프리모드에서도. 그러니까 나는 우회고 VPN이고 잘 모르겠고 그냥 적절하게 이거 약간 좀 택가리 같은 거네? 그지? 중국에서 저렴하게 물건 띄워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 큰 고생 안 하고 택가리 같은 거네, 택가리. 그지? 알리에서 사면은 만 원짜리인데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3만 원에 파는 그 기저귀. 같은 브랜드고 똑같은 제품인데 스팀은 이걸 잡는다고 하더라고. 스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우회로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팀은 이제 달러화로 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게임사가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확 늘었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실제로 달러를 쓰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우회를 많이 한대. 엄청 싸니까 가격이 뭐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싸게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달러로 딱 통일시켜버려가지고 못하는데 유튜브는 아마 그럴 일이 없을 거고 유튜브는 우회결제로 계속 꾸준히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워낙에 수요가 많으니까 유튜브는. 그리고 유튜브 그 회사 자체가 기업 자체가 약간 좀 평등에 대해서 그런 뭔가 가치 뭐 이념 같은 게 확실하게 장착이 돼 있는 그런 완전 대기업 그 자체잖아. 구글 산하에. 그러니까는 아마 계속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